7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여기 평일날 오전에 주로 오다가 오늘 토요일 오후 굿바인 비치파크 공식 와봤습니다. 평일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맞아서 이렇게 피크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폭염이 와가지고 5년상 계속 돼가지고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호숫가에 주말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주로 주말에는 여기 주차장이 풀이라서 잘 안 오는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보러 가려고 여기 잠시만 들어가고 다시 이동해서 재즈 페스티벌을 구경하겠습니다. 저도 토론토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습도도 높고요. 근데 여기는 호수가 쪽, 비치 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여기는 주말에는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요, 주차료를 받아도 주말에는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차를 안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 비치는 제 자전거로 세워놓고 계신데요. 은행에서 스폰서십을 하는 재즈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레모네이드 에릭 부셰 over here the bass player with the mostest Chris Banks everybody I'm a day goes by and still you the children cry. So, 이렇게 공원에 잔디밭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공연 펜스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원 산책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들리는 음악을 듣는 것도 괜찮네요. 여기서 촬영하고 있네요. 영화인지 TV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체어를 가지고 공원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시원하고 기분이 아주 편안하고 좋네요. 일요일인데요. 어제 이어서 다문 왔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동네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다문 왔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더 많네요. 오늘.
rescue me. Hold back the river and part the sea. Cause I'm gonna change, change is the devil's breed. Hold back the river and part the sea. Wind blow, I'll spread that seed. Hold back the river and part the sea. There's no more kind of where the other may lead. Hold back the river and part the sea.여기 메인 스테이지에서 조금 걸어서 500m, 300m 정도 걸어가시면 저쪽에 작은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는데 오늘은 공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 공연이 없으면은 다시 이제 메인 스테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올해 행사가 다 끝났네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이 무대 다 정리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무대 다 치우고 이제 이렇게 올해 행사가 다 끝났나 봅니다. 마지막 밴드가 연주하고 있네요. 이제 오늘 밤에 여기 우드바인 파크 재즈 페스티벌이 끝이 납니다. 또 내년 7월 달에 열리겠죠. 매년 7월에 토론토 오시면은 여기 우드바인 파크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